안녕하세요. 슬기아이 미래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공룡 화석을 발굴해 볼 수 있는 나느냐 공룡 탐험가입니다. 그럼 체험을 위해 우리 모두 공룡 탐험가로 변신해 볼까요? 먼저 탐험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을 거예요. 그리고 공룡 화석 발굴에 필요한 도구도 있어야겠죠? 흙을 털어낼 붓과 돋보기를 준비합니다. 그럼 공룡 화석을 발굴해 보도록 할까요? 붓으로 쓱쓱 흙을 털어냈더니 공룡 화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찾아낸 공룡뼈는 무슨 공룡일까요? 공룡 탐험가 놀이는 집에서도 해볼 수 있답니다. 먼저 공룡 화석 놀이를 해볼 거예요. 준비물로 찰흙과 공룡 모형을 준비합니다. 먼저 찰흙을 바닥에 놓고 납작하게 눌러요. 찰흙 위에 공룡 모형을 놓고 손바닥으로 꾹 눌러요. 그리고 공룡을 떼어내면 공룡 화석이 완성된답니다. 이제 만들어진 공룡 화석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꾸며볼 거예요. 저는 빨대와 마카로니로 꾸며보았어요. 어때요? 멋지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공룡 퍼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로 종이와 크레파스, 가위를 준비합니다. 종이에 내가 좋아하는 공룡을 그리고 크레파스로 예쁘게 색칠해요. 그림 뒷면에 구불구불한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그림 조각을 맞춰서 내가 그린 공룡을 완성해보세요. 재미있었나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공룡 화석을 만들어보고 함께 즐겁게 놀이해보세요.